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? 오직 비거리만을 위해 돌아왔다. 에어로 버너 테일러메이드. 안녕하십니까. 프로골퍼 이신입니다. 오늘은 이 퍼팅 스트로크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, 왼쪽 손목이 꺾이지 않는 연습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마니아 리포터와 또 스미스워스가 같이 이곳 현지 베트남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.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코스입니다. 자, 바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대부분 이 퍼팅 스트로크에 있어서 그 여러분들이 많은 몇 가지의 그 오류 중에서 손목이 좀 많이 꺾이는 동작이 많이 나오죠. 특히 이제 바람이 불 때는 상체를 좀 더 많이 숙여야 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제 때리는 동작이 되면 더 많이 손목에 대한 그 쓰임이 많아지게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손목을 접히는 동작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 토우와 또 힐 쪽에 있는 이 무게중심이 꺾이는 거에 따라서는 토우 쪽에 그 각도가 더 빨리 덮인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향을 위해서는 이 퍼팅 스트로크만큼은 이 왼쪽 손목이 좀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. 자, 일례로 예전에 그 베르나트 랑고 같은 경우는 그립을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그 팔 안쪽에다가 넣어서 왼쪽의 손목을 전혀 이 사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그립을 했던 적도 있고요.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옆그립을 통해서 역시 그것을 또 보완해 가는 것,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손목을 좀 꺾이지 않는 그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자, 지금 뭐 실내에서 하실 수 있는 그 운동입니다.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아니면 뭐 볼펜 같은 거를 잡아 보셔서 그립 끝을 좀 이렇게 길게 빼냅니다. 자, 여기에다가 두 개의 자신의 손가락을 그립에다가 이렇게 살짝 넣죠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연습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시면 헤드의 움직임보다는 이 부분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동작이 없게끔 이 그립을 자신의 팔뚝 안쪽으로 굉장히 밀착시키는 거죠. 자, 밀착시켜서 같이 밀어내게 됩니다. 자, 이런 점에서 헤드와 그립은 어떤 면에서는 좀 같이 움직여주는 것이 또 효과적일 수 있겠죠. 자, 다시 한번 두 개의 손가락을 끼워서 편안하게 한번 밀어보시면서 이 끝부분이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끔 자, 그대로 미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을 하나 응용해 볼 수 있는 건 자, 그립을 하고 그 사이에다 볼을 하나 이렇게 끼워 봅니다. 자, 이런 상태에서 잡으셔가지고 그대로 이제 스트로크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두 개의 손가락보다는 공의 부피 때문에 그 손목을 쓰지 않는 그런 훈련 방법이 되는데요. 자, 이와 같이 계속 한 손을 가지고 이 부분에 압력을 주시게 된다면은 의외로 헤드가 토우와 힐이 움직이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에 정확한 그 스트로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. 이 두 가지를 지금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셔가지고 스트로크를 조금 더 강하게 잡아보시는 것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